와 진짜 시원하다. 진짜 옷을 따로 더 갖고 왔으면 확 벗고 입수하고 싶을 정도로 꿀이 진짜 너무 맑고 좋네요. 예, 여기 저는 피아골, 지리산 피아골 계곡물입니다. 아 정말 시원하다. 띠 한 더 갈까요? 예? 들어가 볼까요? 오늘은 참을게요. 다음에 옷, 저 여벌로 옷 생기거든 그때 풍덩 한번 저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. 오늘 저 비 온다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날씨가 지금 꾸무리하이 지금 그러십니다. 예, 지금 그 지리산 피아골에서 그 지금 산 꼭대기에 있는 지금 마을로 올라가는 저 중인데요. 이야, 참 이까진 그 도로 포장이 그 아스팔트 길이 포장이 지금 다 되어 있네요. 요 지금 뭐 길이 다 닦여져 나누니까 주위에 보니까 지금 뭐 별장 펜션 이런 게 지금 억수로 지금 많이 들어서십니다. 지금 뭐 옛날하고는 완전히 지금 그 틀린 그런 저 환경이네. 아 여도 참 집 이쁘게 지어놨다. 그림 같은 집이네. 예 저쪽 건너편으로도 산 꼭대기에도 저 옛날에 전부 저 화전민들 살던 그런 저 터인데 이쁜 집들이 이제 들어와가 그렇게 이제 저 살고 있네요. 예, 쭉 한번 저 올라가 볼게요. 여마이도 해발 한 500, 600고지 될 건데. 와, 딱 어제 제가 저 민박집 아지매한테 저 일부러 저 군불방에 거기서 잤거든요. 아궁이방. 그 군불을 좀 뜨끈하게 좀 지피달라고 했디만은. 어제 난리 났다 아닙니까? 새벽에 자다가 아마 일났어요. 아궁이를 얼마나 저 쫓대놨는지 막 뜨거워가지고 잠을 못 자겠다라고 막 화상 있는 줄 알았다 칼기네. 그 정도로 뜨끈뜨끈하게 막 떼주더라고요. 하여튼 잘 자십니다. 아따 이 장도 산꼭대기 이래 예쁘게 또 진열이 또 돼가 있네요. 예 지금 올라가다가 마을 산길 올라가다가 예, 저 조망 좋은 또 그 정자가 있길래 한번 또 그 잠깐 차를 세워가지고 지금 구경합니다. 야 이런데 저 장독에다가 저 그 뭐 된장이나 고추장 담아 놔놓으면은 진짜 발효도 음식 맛도 있겠다. 예 산 중턱에 이렇게 저 정자를 만들어 놨네요. 예, 저 아래쪽으로 지금 피아골 계곡이 지금 쭉 지금 내려다 보입니다. 이거 지금 나뭇가지에 가리갖고 지금 잘 안 보이네. 저는 잘 보이는데. 아, 진짜 막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저 느낌입니다. 공기가 진짜 너무 깨끗해요. 아, 우리 저 시청자님 공기 좀 많이 좀 맡으이소.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이런 저 좋은 공기라도 마시고 이게 내야 안 되겠습니까? 그지? 아 저거 산수유가 노랗게 쫙 저 펴가 있네. 와 산수유 나무 지금 큰데 아 이 산수유 나무가 맞는갑다. 예 노랗게 저 확 저 다 펴십니다. 아따 통나무집 여는 잘 지어놨다. 평수는 한 10평 정도 그 되는 것 같은데 그 통나무하고 황토 섞어가지고 저렇게 이제 이쁘게 그 만들어 놨네요. 여 지리산 하면은 그 앞만 해도 저 대나무 생각나잖아요. 계곡하고 야 이것도 옛날에 저 화전민 저 집인 것 같은데 보니까 요는 그래도 저 이쁘게 잘 만들어 놓은 그런 저 집이네요. 이렇게 저 정자 2층식으로 이렇게 정자도 이렇게 저 만들어 놨네. 아 진짜 멋지게 그 옛날에 여 사시던 분이
그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저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2층 정자도 만들어 놔놓고 그 피아골 계곡을 내려다보는 그런 저 조망을 그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네. 이제 오래되니까 이게 좀 무너졌는데 뼈대만 지금 남아가 있네요. 이거 뭐 들어가는 길이 없노. 예, 이것도 저 다 빈집인데, 야, 이거 집 멋지다. 이거 저 보니까 대나무로 그 집을 만들었네요. 이야, 이 전체가 저 대나무입니다. 대나무로 만들어놨는 집이다. 예, 위에는 저 함석 그걸로 이제 깔고 쓰레따하고 벽체는 전부 이제 대나무로 다 만들었네요. 우리 시청자님 보이실런가 모르겠다. 예, 벽체 한번 보이세요. 전부 대나무 맞지? 이것도 뭐 다 빈집이라 다 떠나고 그 안 계시네. 야, 여기 저 이 아궁이 이쪽으로 저 난방을 했구나. 예, 오늘 저 시골 마을 돌아다니다가 진짜 저 귀한 거 오늘 봅니다. 이거 대나무로 그렇게 저 만드는 저 집입니다. 아, 진짜 이거 귀한 거 본다 오늘. 이게 이제 이 마을에 저 대나무가 많이 자라고 하니까 대나무로 이렇게 벽을 덧대 가지고 그렇게 이래 저 집을 만들어 놨네. 지금은 어차피 저 빈집이지만은, 예, 옆에 저는 이제 저 부엌이네. 예, 저도 여태까지 저 시골 마을 저 다니면서 그 순수하게 이렇게 그 대나무로 거의 벽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저 만들어 놓은 집은 저도 처음 봅니다. 야, 집이요, 저 빈집이라도 보존 상태가 저 괜찮아 보입니다. 색깔에도 살아 있고. 아, 이것도 저 대나무 그 죽으로 그 만든 저 창고가 여 보니까 저 화장실 같은데요. 야, 이쁘게 저 만들어 놨네요. 아니, 길가에 이렇게 저 만들어 놨습니다. 위에 저 그 지붕 꼭대기에 항아리 딱 얹어 놔놓고. 이게 저 지리산에 오니까 이런 거를 저 이런 재료 활용해가 만든 집을 저 볼 수가 있습니다. 야, 이런 데서 저 이게 변소가 맞는 것 같으면은 이런 데서 볼 일 보면 그 진짜 편안하겠다. 예, 저 위에도 그 새 집도 있고 지금 그 옛날에 그 살던 그 화전민 집터도 보이고 지금 그러네요. 아, 이것도 집이 그 상당히 저 오래돼 보입니다. 집이여도 다 저 떠나셨구나. 아, 여기가 저 그 창고식으로 쓰고 그 아궁이 불 때는 거 여 가마솥도 걸어 놔놓고 그대로 지금 남아가 있네요. 예, 집은 그런대로 뭐 상태가 보존 상태가 잘 돼가 있는 집인데 여도 저 오래 그 안 살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예, 집 자체가 마을이 그 산꼭대기 상단에 저 위치한 그런 저 그 환경이다 보니까 어디를 보더라도 조망은 다 좋습니다. 밑에 이래 산꼭대기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그 계곡이 훤하게 보이고 그렇습니다.